손으로 만든 꽃을 주제로 한 독특한 도예전, 오성경 작가의 개인전과 올해 4회째를 맞는 대전 국제아트쇼가 화려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CNB 문화톡톡 이민희 기자입니다. 자아를 상징하는 두상에 손으로 만든 꽃이 피었습니다. 어떤 때는 힘없이 시들어 있기도, 어떤 때는 앞으로 나아갈 듯 활기찬 모습입니다. 오선경 작가의 개인전 핸드 블러썸전은 독특한 도예전시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작가의 생애 두 번째 개인전인 만큼 이전보다 본인의 생각, 본인의 색깔을 나타내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제가 사람의 손이 가진 이미지, 요구라던가 갈등이라던가 욕망 같은 외부로 표출되는 것과 그리고 꽃이 가진 외부로 발산하는 그런 어떤 갈망, 열망 이런 것들이 병치하는 느낌을 같이 이렇게 조합을 해서 작업으로 표현을 한 그런 전시입니다. 특히 이번 전시 제목과 걸맞게 손으로 만든 꽃이 이목을 사로잡습니다. 손을 앞으로 뻗어 갈구하는 듯한 표현도, 주먹을 쥐고 결연한 다짐을 하는 것 같은 표현도 인간의 내면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렇게 모이는 형상이라든가 바깥으로 뻗치는 그런 세부적인 이런 이미지들이 꽃이 가진 뉘앙스하고 같이 맞물려서 뭐랄까, 그 인간이 가진 열망, 욕망 또는 뭐 상처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는 치유하고 싶고, 그런 식물에 대해서 같이 결합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대전 국제아트쇼가 화려하게 개막했습니다. 총 180여 개의 부스에 대전을 비롯 전국에서 모인 작가들과 세계 20여 개국에서 온 수많은 해외 작가들이 참여해 더욱 풍성하게 마련됐습니다. 또한 올해로 4회째를 이어오며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한 대전 국제아트쇼는 올해 화랑의 단체 참여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올해 4회째 돌아오면서 대전 국제아트쇼가 화랑이 좀 늘어났습니다. 20여 개의 국제 부스가 있고요. 50여 개의 화랑 부스가 있는데, 그 50여 개의 화랑 부스에는 유명한 우리 작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 작가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국제아트쇼라는 명성에 걸맞게 해외 부스도 많습니다. 대전의 자매 도시인 독일 드레스덴부터 볼리비아, 태국 등 20여 개국에서 참가해 국내 작가와 해외 작가의 교류의 장도 마련됐습니다. 색채를 이용한 그 블루 계통의 바탕에 그 레드를 이용해서 서로 상반되는 어떤 그 시각적인 효과를 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제가 일본에 있는 야마키 아트 갤러리에 소속이 돼 있어서 그 갤러리를 통해서 제 작품을 이렇게 소개하게 됐습니다. 전시장을 가득 채운 부스에는 다양한 작품들로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신진 청년 작가들의 패기가 가득한 작품부터 국내 유명 작가들의 수준 높은 작품까지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작품으로 동시대 현대미술의 작품 경향을 살펴보는 것은 물론 관객과의 소통을 통한 작품 판매의 가능성도 확인하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닭, 특히 수탉을 소재로 이렇게 전시를 하는데요. 이 수탉은 부귀 공명과 장수를 바라는 인간의 욕망을 옛부터 그 그림으로 표현하고 즐겨 읽어왔던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의 테마는요, 좋은 날이고요. 꽃을 주제로 해서 많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특히 해바라기 같은 작품 경우는 이 부귀 영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집에 걸어두면. 그래서 좀 이 힘든 세상에 너도 나도 대박 나자, 그런 의미에서 해바라기 꽃도 그리고요. 대전에서 열리는 국제 아트쇼는 지역 미술 시장의 자생적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에게는 새로운 문화를 접할 기회를, 미술인들에게는 지역과 국내를 넘어 세계적 교류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CNB 뉴스 이민희입니다.